발쏨입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 아닐 뻔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넷플릭스의 아시아 태평양 콘텐츠 부문 김민영 부사장에 의하면 제작 과정 중에 제목을 라운드 6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슬래시 필름은 만약 제목이 라운드 6였다면 그건 큰 실수였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제목이었을 수 있지만 약간 모호할 뻔했다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이 더욱 호기심과 눈길을 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제목을 바꾸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오징어 게임이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즐겼던 게임이긴 하지만 모든 한국인들이 다 아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아예 이 게임을 몰라서 공감을 하지 못할까봐 그랬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게임 라운드가 총 6개니까 그렇게 부르는 게 어떨까 했었던 것인데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이 더 눈길을 끈다고 하여 원래 제목이었던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는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 인기로 인해 관심종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했었죠. 한 예로 최근에는 인도 영화 제작자가 표절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반박을 빠르게 진행하고 강경한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아무도 오징어 게임을 표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사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노이즈 마케팅이 되기도 했기에 오히려 좋은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징어 게임 리메이크 소식의 재등장이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메이크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었고 소문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피어오르자 이야기가 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데드라인을 통해 밝혀진 것인데요. 우리에게 영화 세븐, 화이트클럽,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마인드헌터 등으로 유명한 감독 데이비드 핀처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는 오징어 게임 팬들은 이제 곧 시즌2를 볼 수 있게 된 것에 더해 이제 그 세계관이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데이비드 핀처가 오징어 게임의 확장판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몇 달째 퍼지고 있던 가운데 내부 관계자들에 의해 새로운 오징어 게임 시리즈에 데이비드 핀처가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오징어 게임을 완전히 리메이크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의 스핀오프 혹은 세계관 확장 버전을 개발 중이란 것인데요. 미국 매체 코믹북 역시도 데이비드 핀처는 다른 장편 영화 연출을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오징어 게임을 가능성에 두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 오징어 게임 미국 버전이 제작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약간의 제약을 느꼈을 일부 시청자들에게도 확실하게 어필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판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은 시즌3로 종영될 예정이지만 그 이후 미국판 오징어 게임은 미국 문화와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변화를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기에 더욱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데이비드 핀처의 작품들을 참 좋아합니다만 아무래도 확장판은 오리지널 시리즈 이상으로 더 큰 인기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핀처 감독 입장에서는 잘해봐야 본전인데 왜 이러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주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발 오리지널 한국판을 망치지 말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매체는 미국의 스크린렌트였는데요. 먼저 스크린렌트의 기사는 스핀오프 제작이 가능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데이비드 핀처의 오징어 게임 스핀오프 버전이 실현된다면 한국에서의 게임이 전 세계적인 경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기사는 이미 오징어 게임 시즌1에 글로벌 VIP들이 등장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임이 있었다는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매체는 오징어 게임의 대성공으로 인해 넷플릭스는 더 많은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끼겠지만 오징어 게임 오리지널 시리즈는 한국 감독이 만들고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여 그들의 뛰어난 실력 덕분에 최고의 드라마가 된 것이었다면서 오징어 게임이 오리지널의 뿌리에서 너무 벗어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세계관 넓히는 건 좋지만 그래도 미국 버전은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것이죠. 실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팬들도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매체 게임스레이더는 팬들은 데이비드 핀처 감독에게 자신의 시리즈 마인드헌터의 후속 시즌이나 만들어내지 뭔 오징어 게임이냐면서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마인드헌터 시즌3가 계속 연기되다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발표가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던 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데이비드, 우린 마인드헌터 시즌3만 원해. 영어 버전 오징어 게임은 필요 없어. 한국어 버전 자체로 너무 완벽해. 대신 마인드헌터나 만들어. 그리고 영미권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팬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할리우드가 다른 국가의 영화나 드라마 아이디어를 가져와 미국화하는 것은 너무나 싸구려 같고 슬픈 일이다. 스파이크 리 감독이 만든 올드보이 기억나? 이건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할리우드가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미국화하는데 지쳤다. 다크한 버전의 새로운 오징어 게임? 필요 없어. 이게 바로 마인드헌터 다음 시즌이 안 나오는 이유였구나. 핀처는 이것보다 다른 작품을 하는 게 나을 거야. 우린 이미 훌륭한 버전의 오징어 게임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 오징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이것을 제작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오징어를 지지고 볶고 삶아도 우린 뭐라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죠. 다만 오징어 게임 오리지널의 가치와 의미를 망치지는 말아줬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해외의 오징어 게임 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징어 게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요즘 해외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노래 아파트라 할 수 있죠. 아파트는 오징어 게임만큼이나 강력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인들이 술자리에서 한국 술게임을 하고 한국말로 건배를 외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들과 전 세계 차트를 석권해버린 아파트에게도 마치 불닭볶음면 금지 조치와 같은 요상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말레이시아였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류 팬들이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한류 사랑의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블랙핑크의 인기 또한 어마무시한 국가인데 이런 나라에서 아파트와 관련한 정말 충격적인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프닝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아파트가 왜 더더욱 인기를 끌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레이메일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아파트라는 이 단어가 그게 뭐야 라는 뜻의 말레이시아어 아파투라는 말과 발음이 거의 비슷해서 말레이시아의 MZ들 사이에서는 더욱 인기를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연적인 요소로 인해 말레이시아를 완전히 휩쓸었던 이 노래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유해한 노래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터져나온 것인데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이 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아파트를 클럽으로 만들자, 키스하고 싶다라는 가사였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는 동양 문화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행동을 정상화한 것이라면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가사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를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서구 문화의 영향을 분별 없이 수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그 발표문의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이건 사실이 아니었다는 반박이 바로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최대의 일간 영문 매체인 더스타는 아파트라는 노래에 대해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경고문을 발표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실제로 해당 노래에 대한 그 어떤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문제가 된 그 발표문을 올린 계정이 보건부의 공식 계정인 줄로 오해한 일부 매체들이 그것을 인용 보도하는 바람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발표문이 올라온 계정은 공식 채널이 아니었고 잘못된 루머가 혼란을 줄 수 있기에 주의하라는 기사였는데요. 결국 말레이시아 보건부를 사칭한 계정이 불러일으킨 해프닝이었던 것이죠.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나도 처음 봤을 땐 그게 말레이시아 정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인 줄 알았어.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고 아닌 걸 깨달았지. 팝이 유해하다고 하면 그럼 동굴에서 살라는 거야?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슬람교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는 아파트의 가사가 다소 민감하게 느껴졌을 수 있겠죠. 특히나 술을 금기시하는 국가에서 술자리 게임 내용이 등장하니 더 그랬을 수 있고 파티를 즐기라고 하는 부분은 말레이시아의 기성세대들에겐 우려스러운 부분이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정부가 나서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참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마오쩌둥의 말 한마디에 참새를 다 때려잡았다는 중국의 대약진운동 같은 일인데요. 워낙 걷잡을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능 금지곡 리스트에도 포함된 이 아파트라는 노래는 세계적으로 제2의 강남 스타일이 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이런 해프닝은 나올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로제가 이번에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